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협동 로봇이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해드릴 유니버셜 로봇의 김병호 부장입니다. 강연 중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쿠폰도 드릴 예정이고 꼭 설문조사 남기셔서 또 쿠폰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니버셜 로봇, 협동 로봇이 왜 필요한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로봇은 2005년도에 덴마크에서 박사과장 3명이 창업하게 된 되게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5kg 제품, 그리고 10kg, 3kg, 그리고 작년에 2019년도에는 16kg 제품을 출시하면서 업계 리더의 자리로서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협동로봇 메이커로서는 가장 많은 65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 29개의 지사가 활발히 활동하는 전 세계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협동로봇 시장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협동로봇 시장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16년에 본 협동로봇 시장, 오른쪽에는 2019년에 본 협동로봇 시장. 그런데 이두 개의 차이를 보면 4배 이상이, 물론 2021년 기준이지만 4배 이상 계속 성장한다. 매년 40% 이상 성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방송에 보고 계신 사용자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 2005년도, 2008년도에 첫 제품을 출시하고 작년 올해 2020년 1분기까지 4만 4천 대 이상의 유니버셜 로봇이 설치되었고 이 수치는 전 세계 마켓셰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협동로봇 메이커의 설치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숫자,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사실은 거의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품은 간단합니다. 프로덕트 라인업은 3kg, 5kg, 10kg, 16kg에 맞게 페이로드에 맞게 설정되어 있고 거기에 적절하게 반경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협동로봇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왜 이렇게 많이 도입되고 있는가? 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전에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인화와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절하게 필요한 자동화를 구성해야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없어진다? 그렇다고 다 무인화 안할수 없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작은 박스 몇 개를 옮기는데, 덤프트럭을 대절해서 이동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협동로봇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많이 좋아하는,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프리먼트에 있는 GM 공정을 인수해서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그 결과는 모델 3가 납기가 2년 정도 늦춰지는 그런 일들이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슬라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하려는 것은 나의 실수였다. 아,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가치를 너무 간과한 결과, 만약 협동로봇이 이때 적절하게 적용되었다면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완전한 자동화의 경우에는 물론 기존의 자동차 로봇 회사들이 많이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의장 로봇, 의장 라인, 자동차 라인의 의장 라인까지 모든 완전 자동화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초래되었고요. 또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와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고령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령화 심하죠? 그죠? 자, YTN에서 2017년도 정도에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추이가 전 세계 탑입니다. 일본을 굉장히 빠르게 추격했고요. 이미 이제 고령화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 수치에서 보시면 2018년부터는 2020년 매 2년 단위로 25만에서 30만 가까이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베이비 부모들의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산업재해 이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얘기하는 산업재해 통계인데, 신체 부담 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사고성 요통, 이런 게 사람들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또는 부상을 입는 또는 산업재해가 늘어나는 추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매년 1,000명 이상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건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 강도를 조정해줘라라는 건데, 사실 생산성과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라인들도 있습니다. 유해요인 조사를 해서 보조설비를 계산하거나 인체공학적인 설비를 개선해줘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트레디셔널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이 가능한, 협동이 가능한 로봇은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산업계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와 미래. 현재는 로봇 산업의 가장 큰 수요처는 자동차 업계입니다. 여기 알고 계신 차체와 이런 용접 라인, 도장 라인에 이미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또 점점점 내 로봇의 요구가 발달하는 곳이 스페셜한 서비스 로보틱스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전문 수술용 로봇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 유니버셜 로봇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러한 수요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멀티펄포스 툴 같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어떤 로봇 형태로 나오면 좋겠다 해서 2008년도에 제품이 나온 거고요. 앞으로는 미래에는 더 사람과 인터랙션이 많아지는 서비스 로봇, 그런 형태의 로봇들, 서비스들이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그림을 극단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실제로 콜라보레이트 로봇이 트레디셔널 로봇을 대처하지는 않지만 많이 증가할 거고, 그 부분이 앞으로 2025년도에는 전체 로봇 산업의 30% 정도 차지할 거다라는 게 저희들의 전망, 그리고 글로벌 리포트들에서 리서치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다시 산업계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오늘날 제조업이 받는 요구 사항은 어떤가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렇죠. 요즘에는 모든 제품의 생명 주기가 짧습니다. 차가 페이스 리프트 하는데 거의 풀체인지 돼서 나오는 것처럼 휴대폰은 매 6개월마다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조 라인이 완벽하게 다시 설치되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생산성 증대는 당연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자동화 시 추가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제품의 주기는 짧아지지만 이 제품이 완전히 생산 중단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속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조 현장에는. 그렇죠. 그리고 높아지는 인건비와 인재 고갈은 사실 GDP 10위 이상 국가, 20위 이상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러한 환경을 제조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죠? 스마트 팩토리 얘기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 제조 현장은 이렇게 될 거랍니다. 고정 설치. 고정 설치가 이동 설치 가능해야 된다. 그러니까 컨베이어가 어떤 다른 도구로 바뀌거나, 사람과 로봇이 분리되어 있지만 지금 앞으로는 사람과 로봇이 유연하게 인터랙션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공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있고요. 반복 작업 대신 사실 다양한 작업을 다 해줘야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뭐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듈러나 그다음에 분산화 제어나 디지털레이제이션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기업들이 장기 투자 회수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의 판매 생명 주기도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죠? 모든 제품의 생명 주기가 짧아지고 새로운 경쟁사는 계속 나오고 새로운 제품은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 설비 투자,
또 굉장히 짧게 실현돼야 합니다. 그렇게 제조 현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건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요구하는 모듈화, 뭐 중앙 통제가 아닌 분산화, 데이터 디지털레이션 다 좋은데 결국 현장에서 자동화가 유연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유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국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접근한다고 다 펜스를 없애고 안전장치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기계장치들이 대신 받아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스 모라벡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은 컴퓨터에게 어렵지만 사람에게 어려운 논리, 연산, 추론 등은 컴퓨터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거다. 자, 이를 토대로 MIT 연구소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과 로봇이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을 때 그 효과는 85% 더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창의성, 적응력, 즉흥성은 누가 잘하는 걸까요? 사람이 잘하는 거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반복성, 정확성, 참을성. 자, 참을성이 있다. 기계보다 사람이 참을성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추후에 저희가 이 발표 자료를 다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추후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스케치하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링크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협동 로봇, 콜라보레이트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다. 왜요? 유연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로봇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수 있는데 이 녀석도 협동 로봇입니다. 자, 제조 현장에서 컨베이어가 완전히 다 고정돼 있지만 여러분 AGV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는 자율준행이 가능한 AMR 같은 녀석들이 나와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태스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앞으로 요구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want flexible automation, flexible workforce. 유니버셜 로봇에서 준비한 협동 로봇을 왜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프로덕션이 어떻게 변화하는데 도구가 어떻게 어떤 녀석들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하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ut extra hours will just make your employees less productive in the long run. You could hire temps, but temps can take time to get up to speed.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생산성과 But not just any cobot. Adding universal 사람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린다고 하는 내용 같고 파트타임을 늘려서 시프트를 많이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퀄리티와 또 생산성과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어필하는 영상입니다. 네, 영상 보셨겠지만 협동 로봇이란 변화하는 제조 환경에 안전하게 사용 가능한 인간의 도구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다른 면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 전에 저희가 BMW의 스파턴 공장, 미국 공장에서 사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왜 그런지 또 설명드리기도 하겠습니다. At the beginning, it was strange. Such robots are usually separated from us. And one day, it was right next to me, my new coworker. I've never had a coworker quite like this before. In the past, I did that by hand. I needed incredible precision and always the exact same pressure to get it all perfect. It's amazing that we work with such robots, even on assembly line, side by side and hand in hand. These robots really make a difference. Less strain on us, and they help improve the overall performance.
Now I can work out because it's fun. I can keep fit and concentrate on other tasks at work. Let's call it a day. See you tomorrow, Miss Charlotte.자, 방금 보신 그 영상은 BMW에 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BMW가 2014년도에 기존의 로봇보다 자유로운 로봇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정된 공간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었고요. 그 담당자들이 7kg 포스가 되는 그런 힘든 진을 빼는 일들을 대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하버드 비즈니스에 이런 인터뷰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은 작업 공간이 작아지고 융통성이 높아졌다. 담당자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대체해주는 효과를 얻었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 이러한 협동 로봇은 고령화 사회에서 인체공학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협동 로봇은 인구구조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를 BMW 기술혁신 CTO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서양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4, 5년 정도 저희보다 앞선 것 같은 느낌으로 협동 로봇을 현장에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협동 로봇은 쉬운 프로그래밍. 자, 모든 회사가 자기 UI, UX가 편하고 프로그램이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빠른 설치, 설치가 용이합니다. 30kg밖에 되지 않은 로봇. 유연하고 다양한 설치 가능, 천정에도 설치할 수 있고 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로봇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협업, 저희가 언제든지 옆에 가 있어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와 이러한 유연함들을 다 갖고 있다 보니 투자에서도 굉장히 짧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직관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식으로 티칭 펜던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경험이 별로 없어도 간단한 티칭이나 수정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하는 과정 로봇을 사용해 보시거나 시스템을 도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이 고용이 되고 몇 주씩 걸리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줄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인 협동 로봇이 아니란 산업 로봇들은 보통 1,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 저희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원래 하던 태스크를 다 대체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고요. 설치가 쉽다라는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단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TV 사서 설치하듯이 노트북을 연결하듯이 220V 멀티탭만 있으면 어디든지 설치가 가능하십니다. 유연하고 다양한 설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 생산 라인에서 설치가 굉장히 용이하고 이동도 편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협업, 제가 아까 산업재해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전 세계에 설치된 유니버셜 로봇의 80%는 안전망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은 대부분 반복 작업에서 오는 장애나 상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골격계 상해를 막아줄 수 있는 곳에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른 투자 횟수를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글로벌 평균은 저희가 195일이라고 하지만 저희 나라의 경우는 한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 25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이따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시고 제가 보여드린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제가 물론 산업용 로봇을 다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역도 로봇이. 하지만 작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펜스나 가딩이나 안전을 위한 어떤 거리나 제품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테그레이션 할 때의 프로그래밍 시간 그 다음에 이 보전에 관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협동 로봇은 굉장히 보전성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말이 어떤 거냐면 협동 로봇은 별도의 정기적인 보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이제 설명이 다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설문조사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연하다. 유연해야죠. 시스템이 유연해지려면 저희 제품도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로봇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로봇이다. 왜 그런가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모든 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 그 말은 내가 어디에 설치되어도 모든 영역을 커버해 줄 수 있다. 내가 닿는 팔 길이 내에서. 그 로봇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다른 협동 로봇들도 이 내용을 구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협동 로봇을 선택할 때 유니버셜 로봇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장점인지는 궁금하실 텐데 설문조사에 이런 걸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어떤 자세한 답변들, 기술적인 답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협동 로봇은 협동을 하는 작업은 아닌데 기존에 자동화를 할 수 없었던 공간에 이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아마 지금 로봇을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해봤거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로봇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뭐 들을 수가 없는데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 이유가 저도 본 적 없었고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로봇은 협동 로봇만 가능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기에는 비전도 별도로 없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와 있는 로봇이 대상물이 정확하게 위치에만 와주면 내가 원하는 태스크를 반복 정밀도가 0.05, 0.0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러한 샌딩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여기서 이 협동 로봇을 썼냐? 사람이 작업하는 데에도 생산성이 워낙 떨어지고 저 제품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몇십 가지, 몇백 가지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느냐? 자동화 솔루션으로 거의 하지 못하다가 협동 로봇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그런 계기입니다. 그리고 쉽다라는 내용에서 제가 2D 비전을 어떻게 쉽게 설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유니버셜 로봇 플러스라는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어떤 비전 회사입니다. 그 비전이 저희 로봇팔에 달려있고 그리퍼와 같이 달려있는데 저 오브젝트를 픽앤플레이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프로그래밍 해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마트폰 사용하듯이 스마트폰에 내가 얼굴 리터치 사용하듯이 설정해봐서 픽앤플레이스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 오브젝트를 등록한 거고요. 지금은 이제 내가 티칭을 하는 겁니다. 아까 잠깐 티칭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좌표계를 알지 못해도 이 로봇을 원하는 곳에 위치하고 포지션마다 저장을 해서 패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5분도 되지 않는 이 시간에 컨베이어 벨트에 흘러나오는 저런 기구물들, 제품을 원하는 대로 팔레타이징, 픽앤플레이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봇 비전이 프로그래밍이 거의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래서 저는 보다 나은 스마트 팩토리 구성에 이러한 유연한 협동 로봇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케이스 스토리 이제 말씀드릴 건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고 있어서 제가 좀 천천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시아의 내용들만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ROI 표현을 설명드리려고. 유럽이나 독일, 미국에는 임금이나 여러 산업 어떤 그런 노동 환경이나 다 다르니까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dge also became the first company in India. 먼저 2010년도입니다. 벌써 이제 10년이 지나가는데 인도에 한 자동차, 오토바이에 관련된 제품을 만든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 회사가 100대 이상을 벌써 설치했고 여러분 보셨는지 알겠지만 보이시겠지만 로봇이 천정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어떤 기구물에 있고 기존에 사용하던 툴들을 거의 그대로 같이 사용했어요. 거기에 이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조금 더 보시고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y can have very physically taxing movements as well because of huge amount of repeated motions requiring precision. Apart from that, there was an emerging requirement of multi-modeling adaptability. So while trying to automate these lines, multi adaptability라는 것은 여러 제품을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쉽게 적용했어요. So it could be horizontally deployment.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용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천정에 설치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정밀성을 요구하는 반복 작업에 사람 대신 해줄 수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데 활용해서 자재 관리, 머신 텐딩, 뭐 디버링, 볼트 체결, 용접 등에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쪽에서 이 바자지라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이 첨단 기술을 작동하는 것이 매우 재미있고 쉽다. 그리고 저와 다른 여성 근로자들은 협동 로봇으로 작업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이거는 근로자, 원래 하던 일을 하시던 분이 인터뷰를 해준 내용이십니다. 다음 영상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Yuan科技呢是拥有多年专业的代工经验。여기는 메모리를 위탁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되게 작은 공간에서 많이 활용하는 消费者的购买行为现在已经不断的改变。那Yuan科技呢会因应这个趋势，也朝向少量且多样化的生产模式。目前在Yuan科技记忆体模组生产线中， 共在三个工作站上导入了四支UR5机械人手臂，分别执行雷雕制程、裁板制程及烧录制程的运作。在裁板制程中的另一支UR机器人手臂，则是完全模拟人的动作，负责将 PCB 板放入半自动裁板机中，裁接完成后再将裁切好的 PCB 从半自动裁板机中拿出，满盘时再自行换上脆盘，继续运行。接着在烧录制程中比较特别的是，有两只 UR5机器人手臂合作运行，一只负责供料至烧录机中，另一只负责将烧录作业完成的记忆体收纳至脆盘中。 UR 机器人手臂规律而一致的动作，有助于提升品质的稳定度。目前在雷雕、裁板与烧录三个工作站导入后，良率从95%提升至99%。此外，雷雕生产线的效率也提升了11%，裁板与烧录更提升了50%。过去我在烧录的生产线会需要一只重复把晶片拿起并放入机器， 长时间下来关节很容易受伤，但打入UR5机器人手臂后，我就可以避免这样的职业伤害。另外，在裁缝制程使用的粉尘材质是玻璃纤维，过去同事作业时需戴上口罩，避免吸入过多的粉尘。现在改由 UR 机器人手臂作业后，更确保了作业员的安全。乐音购置的每只 UR 机器人手臂 平均只要8到9个月就可摊平成本，有利于公司的资金运用，营运也更有弹性。除了目前购入的4支 UR 机器人手臂，乐音目前正规划于自动贴板和烧录测试等两项制程中导入 UR 机器人手臂，届时 S&T 将全面自动化，为乐音发展工业 4.0 写下重要的里程碑。 借由导入 UR 机器人手臂，让我们与同业有了差异化、品质、效率与降低职灾的三重提升，让乐音成为顶尖的专业代工厂。이 회사는 생산 라인 효율성을 높였고 운영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복 작업에서 오는 직원들의 재해들을 사전에 예방했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누구는 되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사실 대신 누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부터 이제 적용하기 시작했고, 사실 이 회사는 협동을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을 하는 그런 과정들보다는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굉장히 반복적이거나, 그러니까 뭐 참을성을 요구하거나 이런 일들은 생산 효율이 좋지 않아요. 검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협동 로봇으로 적용했는데,
공간이 여유치가 않았던 겁니다. 전자산업 시장에서의 작은 그 라인들은 굉장히 요밀조밀하게 라인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산업용 로봇으로 설치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양한 제품들을 대응해줘야 되거든요. 메모리의 종류, OEM 프로덕트 회사잖아요. 그러면 고객사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다음에 설치 공간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협동 로봇을 통해서 자동화를 구현했고요. 여기서는 레이저 마킹과 메모리 모듈 조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는 대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제 영상을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카우디오 회사나 JVC라는 회사 잘 아시죠? Part of the JVC Kenwood Group, a global leader in electronic and entertainment products. Established in 1997, the Indonesian operation is responsible for manufacturing car audiovisual and navigation devices and distributing them across the globe. The company manufactures over 400,000 products each month. Faced with rising operational costs in Indonesia, the company wanted to improve its productivity and ensure consistent quality. The engineering team in Indonesia set its sights on automating its processe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However, the thought of robotic automation seemed an uphill task for a company heavily dependent on manual processes for over 20 years. Our challenge or problem in our product. We faced several challenges before implementing the UR3 collaborative robots or cobots. We looked towards automating our processes to improve our production efficiency and performance quality.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hange the manual processes at our plant, which had been running for a long time. We also wanted to design and create an automated process that collaborates and complements our existing facility and infrastructure. The engineering team at PT JVC Electronics Indonesia found a solution in the form of Universal Robots UR3 cobots. The cobots, which are lightweight, compact, safe and flexible, offering operators ease of use, were an ideal fit for a series of repetitive tasks without making drastic changes to the existing production layout. The reason why we chose UR robots because technical support and the service center are readily available in Indonesia. They are competitively priced, easy to operate, and less maintenance is required in daily operations. The UR3 robots are programmed to undertake three tasks at the facility: screwing, soldering, and pick and place. At the first line, the cobot screws and solders the printed circuit board, or PCB, of a car stereo. Then, it screws the front panel of the car stereo and picks it up to be fitted with the glass display before passing it on to the operator. Lastly, the cobot lifts the PCB onto a cutting machine and separates the different pieces before the parts go on to the next process. It was very easy to implement the UR3 robots at our facility. The cobots have made automation, which we once thought impossible, a reality. The UR3 robot has a force control for adaptive safety. It senses external forces and stops immediately when a collision is detected. Our workers are able to work in close proximity with the cobots with no safety guarding. The robots have helped us maintain consistent output quality and ensure stable tech time. I'm very happy working with the robots as they are very easy to program and safe to use. Training with the cobots only took 4 days. Within a month, we fully understood and were familiar with its operations even without any prior robotics experience. The cobots helped reduce safety risks to our workers, especially in the soldering and board cutting processes. The UR3 robots have proven to be a game changer at PT JVC Electronics Indonesia. The cobots have improved productivity and quality consistency, as well as contributing towards significant cost savings. Through UR, we are able to improve production efficiency and our output quality is now more stable. With the move towards automation, our manpower can be redeployed to other processes,
we have been able to reduce operational costs by more than $80,000 yearly with UR3 robots. With the success of the UR3 cobots, the team is installing two more units at the facility. PTJVC Electronics Indonesia has become exemplary in revolutionizing its processes with the move towards automation. The global group has plans to introduce UR cobots to automate its operations in Japan, China, Malaysia, and Thailand. The 네, 인도네시아 JVC 공장에서는 로봇 세 대를 도입해서 연간 8만 달러를 세이브했습니다. 저쪽 나라의 그 인도네시아 나라의 임금을 생각해 보면 로봇 몇 대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구현하면서 협동 공간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초창기라서 2010년대 초반이라서 이러한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안전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기존의 태스크를 집중을 한 거죠. 기존의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던 일만 로봇이 제거해주고 사람이 원래 편하게 일하거나 또는 창의성이 필요한 일들은 자동화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대로 사람이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레이아웃의 변경도 없었고 그 다음에 장비의 변화 없이 설치. 인도네시아에서도 30개월의 ROI를 구현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산품질을 개선했고 그러면서 유연한 인력관리도 하게 됐고 안정적인 택타임을 가져온 게 굉장히 큰 효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픽앤플레이스, 나사 체결, 납땜 등 이러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공장은 사실 제가 예전 회사에서 다닐 때 담당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때 한 7, 8년 전에 저 회사에 갔을 때는 인도네시아 공장에 갔을 때는 로봇이라는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 굉장히 많은 곳에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높여준 거고 기존의 레이아웃과 공장을 새로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결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러분 또 잘 아시는 로레알 또 인도 공장의 사례입니다. One of the key priorities for Pune factory as of now is being flexible and agile in terms of serving the market in real time. On line number 27, which is one of the fastest line in my production unit, the end of line operation, the putting the boxes on the pallet, we were doing it manually. Single operator doing the entire job of lifting 8,500 kgs of load every shift. Right now, L'Oreal is dwarf footing and stepping up really hard onto the ergonomics part. And this was one of the major concerns which came from down the line. When we did our ergonomic risk analysis, we found that it is a level 4 risk and we wanted to eliminate that risk. UR10 we installed before 2 years. The purpose of this installation was automatic palletization. Before installation of this cobot, we use a single pallet at a time for the palletization. Now, simultaneously, we can use both pallets without stopping the line, where we have a 30-minute saving in every shift for pallet changeover. We can work along with the cobot without any cage, without any safety guards. Since installation, we have never faced any breakdown problems. You can say this product is maintenance free, without any lubrication, without any maintenance investments. We are having different people coming on the lines in different shifts. So sometimes when people change, it might impact the efficiency of the line. But with cobot coming into the picture, you know, it gives you a process accuracy at just a single click. Our team can use this cobot on any lines as per our requirement. We can ship this cobot easily. Before cobot into the picture, it was like we used to have number of setups done and it used to take around 60 minutes, 70 minutes just to change from one format to another. But now it's as simple. You just need to click the button, you just need to click it off and the robot is ready to run on another brand. This has helped us to eliminate that ergonomic risk completely. Is that continuously bending
and putting the boxes on the pallet. Secondly, is that handling a load of equivalent to eight tons in a ship that is completely eliminated. We have purchased one more cobot and that we have deployed on one of our line. So I can say that this cobot is very user-friendly, maintenance-free and very efficient. We are really very happy to have the universal cobot on our line. Here, 협동 로봇은 인체공학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 로봇이 사용하기 쉽고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아서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로봇 두 대로 해당 설비의 OEE를 5% 이상 향상시켰고요. 연간 유지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한 그 세이빙이 있었다. 그리고 다운타임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팔레타이징의 전 공정에 적용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본 네 가지 이 사례들은 모두 다 동남아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ROI가 24개월에서 30개월 이내로 계속 발생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제가 지금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도 세이빙이 많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그 저희들이 효과적인 내용들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유니버셜 로봇은 최대의 장점은 협동이라는 것에 너무 국한되지 않고 최대의 장점은 작은 공간에 바로 설치할 수 있다. 작은 공간에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이 장점이 바로 설치 시간과 작업 동선 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 안전하게 협력할 수 있게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고요. 사람이 작은 공간, 그러니까 로봇이 작은 공간에 설치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설비 시스템을 설계해보거나 레이아웃을 만들어보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은 PT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여러분과 한번 이제 Q&A가 여러 개 있습니다. 좋은 질문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쿠폰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대주님께서 협동로봇이라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도 해야 할 듯한데요. 자, 협동로봇이 머신러닝과 뭐 이런 지금 그런 알고리즘들이 완전하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협동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충격했을 때 자체적으로 로봇은 세이프티 스톱으로 섭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이 사람이 끼임이 발생할 때도 충격했을 때 살짝 빠져주는 형태로 이러한 세이프티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에 대한 부분은 ISO 규격과 안전 규격이 잘 준비되고 있고 그거에 맞추어서 사람과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 질문이 예기치 못한 상황 의 기준이 없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정해진 시간에 휴식을 한다. 사람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복제해야 생리현상 등의 시간을 통제할 듯한데요. 자, 여기서 질문의 가정은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나랑 인터랙션 해야 된다라는 지금 가정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협동 로봇을 지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한계는 지금은 여러 가지 태스크 중에 사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러한 무한 반복적이거나 굉장히 힘든 일들이거나 또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들을 로봇에 대체해 주자는 겁니다. 근데 왜 그전에는 못했냐? 그전에는 레이아웃을 다 바꿔야 되는 안전 사양들 때문이죠. 근데 협동 로봇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이 가능한 로봇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통증으로 10초간 프리타임이 발생하고 작업 순서의 오류도 인해 부품 선정의 오류 발생 등등 기준은 없다. 그 기준은 만들어야죠. 생산 시스템은 정해진 대로 생산을 해주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태스크를 분리해서 사람과 로봇이 협동할 수 있게 구성해 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이 부분은 기술팀하고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상황적인 것들을 표시하셔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간에 또 있네요. 네, 제가 중간중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AMR 또는 AGV와 협동로봇의 콜라보 댄스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AMR이 다 AMR 위에 다 올라가지는 않지만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산업의 맞습니다. 저희가 AMR, AGV는 실제로 저희가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소 작업 공간과 작업별 작업 시간 권장은 어떻게 되느냐? 네, 여기 답변이 있지만 유니버셜 로봇의 작업 범위는 종류별로, 페이로드별로 500mm, 850mm, 900mm, 1300m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9라고 이제 반원이니까요. 그러면 그 두 배 정도의 작업 공간을 요구하는데 아까 중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이 조인트, 엘보우 쪽에 이 축이 쉽게 접힐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사람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페이로드와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데 작업 평균은 1m/s라고 이제 글로벌 평균에 나와 있고요. 보통 뭐 500mm에서 1m/s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뭐 질문을 더 해주시면 디테일하게 또 어플리케이션 상담도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 분야에 로봇 수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협동 로봇 제품 중에 의료 도입이 있는지요? 저희는 글로벌 케이스에서 뭐 나중에 한번 연락을 주시고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 텐데 글로벌 케이스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뇌수술이거나 뇌를 단층 촬영하는 데 있어서 디테일하게 촬영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로봇이 그 촬영을 대행하진 않는데 의사분이 여기를 찍어주라고 하면 그게 트래킹하면서 카메라도 비춰주고 사진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회사들이 많이 글로벌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것도 디테일한 영상을 설문조사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료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장소, 한승희님, 현재 다양한 장소에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네요. 향후 어떤 분야로 확장되고 발전이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조업도 아직 산업용 시장에 비해선 10% 미만입니다. 아직도 제조업이 너무나 많이 무한하게 기존에 쉽게 자동화하지 못했던 것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 또 공간이 허락하지 않았던 일들, 기존에 그리고 제조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제조업이 훨씬 많이 차지할 건데 저희가 글로벌 스터디 커머셜 서비스 스토리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향후에 한번 웨비나를 또 하면 좋을 텐데 뭐 커피 드립을 한다거나 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수술용에 보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는 마사지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그 국내에도 그런 커스터마이즈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20가지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설문이나 이런 걸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다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카테고리가 서비스 로보틱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동 로봇이다 보니 안전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안전 관련하여 국제 기준이 있는지요? 여러 사이트에 전기한다면 해당 국제 인증이 필요한지요? 유니버셜 로봇의 제품 인증 자체로 보면 TUV를 통해서 TUV 노드를 통해서 ISO 13849-1, ISO 10018-1, 2 관련된 전기 안전 규격 이러한 규격 다 있고요. 국내에는 방송통신, 통신 관련된 KC 규격과 KCS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안전성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국제적인 통용되는 규격들을 이미 다 보유하고 있어서 해외 공장에 인증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무리가 없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질문을 요구하시면 한 번 더 그런 내용들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이윤정님께서는 외부 장치와 통신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드버스 TCP, 소켓 통신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 팩토리 많이 다루지 않았는데 OPC UA도 아실 거예요. OPC UA는 어떻게 작동되는 거냐? 상위에 데이터를 많이 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인테그레이션 되는 소프트웨어들도 저희 티칭 팬던트에서 간단한 라이센스만 적용을 하면 10분 내 20분 내로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필드버스 있죠. 필드버스에 보면 뭐 프로피넷, 프로피버스 이런 내용들도 다 지원이 돼서 사실은 지금 현장에 공간만 있으면 바로 설치해서
일반 PLC와 통신하는 거나 일반 PC와 통신하는 거나 어떤 장비들과 통신하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 KT5G 뭐 이런 5G 프로젝트들도 보면 통신을 연결해줘서 그게 완전히 외부에서 통제를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에이전 중에 그 내용들은 굉장히 만족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다 만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유니버셜 로봇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나요? 혹은 SI 벤더가 별도로 있나요? 저희 회사는 본사의 한국 지사는 세일즈와 기술 지원 총괄이 있습니다. 그리고 AS를 또 서포트 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시스템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시스템 파트너들이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것들은 많은 부분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대상물 이송을 위한 배경, 백흉 부위는 제품에 따라 전용 장치로 개발되어져야 합니까? 유연화된 사례가 있을까요? 다양한 제품에 적용 가능했는지 사례 부탁드립니다. 백흉은 정말 많습니다. 기존의 백흉의 메이커들 있죠? 그리고 공업회사들, 이 커스터마이즈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 적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UR 플러스 제품, 저희가 몇 번 소개를 드려야 되겠지만 UR 플러스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런 백흉의 위치를 유연하게 바꿔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들이 여러분에게 쉽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고 티칭 펜던트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설문에 남기셔서 자료를 다 받아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분야에서 협동 로봇 사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용접 자체는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를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혹자들은 펜스가 없는 곳에는 잘 설치하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레이저 스캐너나 세이프티 펑션을 또 활용해서 사람이 가까이 아주 근접하지 않은 정도에서는 용접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용접에서는 사실 또 로봇에 적용되는 위빙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뭐 CAD 데이터에서 좌표계를 받을 수 있는 G코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설문에 남겨주시면 자세한 기술 데이터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펜스가 필수로 필요한 거요. 모든 산업용 로봇에는 안전을 해야죠. 만족해야죠. 안전 펜스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규격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로봇산업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로봇 협동 로봇 안전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을 설치하는 과정이나 또는 설계하는 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국내에 그런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파트너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소개해 드리거나 해서 원활하게 안전적인 부분들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안전 엔드 이펙터들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하면 그 부분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자체에 대한 거를 펜스를 치는 거잖아요. 원래 산업용 로봇이. 근데 먼저 엔드 이펙터 부분만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세이프티 센서를 쓴다거나 세이프티 펑션을 활용한다거나 하는 내부적인 기능, 외부적인 기능을 합쳐서 엔드 이펙터에 손가락이 끼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솔루션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로봇을 적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로봇 기술과 협동 로봇의 개념이 다른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티큘레이트 로봇,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터가 가진 특성은 정해진 좌표에서 정해진 좌표까지 이동하는 게 로봇의 역할이죠. 기본적인 작동은. 그런데 협동 로봇은 그 과정에 인터액션이 생기는 걸 감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했을 때 협동 로봇이 서줍니다. 그거는 센서의 기술보다는 협동 로봇 자체의 알고리즘 로 그 세이프티 펑션이 17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유니버셜 로봇에. 그거를 이미 튜브에 인증을 받아서 기존의 로봇이 움직이는 거에 좌표에 저희가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 협동 로봇은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충격량도 머리부터 몸이 견딜 수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보통 220N 이하가 얼굴 밑에거든요. 그러한 충동들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 업체에도 도입한 사례가 있나요? 자동차 차체 조립 라인은 아니, 차체를 만드는 용접 라인은 아닌데 차체 부품들은 많죠. 우리나라에. 그죠?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 차체 부품들을 만드는 곳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됩니다. 픽앤플레이스부터 해서 검사, 멀티포인트 비전 검사, 그리고 일부에서는 용접에 들어가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어떤 회사인지 한번 그 저희 그 세미나 그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그러한 사례도 한번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정의된 일정한 위치에만 일정한 동작을 가능한가요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패스 플래닝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비전을 통해서 좌표를 뿌려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플래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에서 내가 원하는 좌표를 뿌려주면 이 1번 태스크를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을 예를 들면 1번, 2번, 3번 범퍼가 들어오는데 검사해야 되는 위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정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가서 해줄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서 이 내용 기술 데이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TBF는 요거는 기술적으로 다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MTBF는 원래 그 장비의 총 생명 주기라서 MTTF하고 또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라서 로봇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봇만 얘기하면 모든 축이 그냥 플러스 35,000시간이 오퍼레이팅 시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내용은 설비를 적용하시려는 내용들하고 그 데이터 값들하고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MTF 데이터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예요. 해외 철강 공정에서 레이저 마킹, 비전 센싱, 물품 운송 등 적치 등 사용된 케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철강 공장에서는 국내 철강 공장에서도 제가 이 세아 홀딩스, 세아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아직도 제대로 저희가 미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모 제철회사나 이런 회사들과 저희들도 검사 라인이나 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마킹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비전 센싱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검사인지 위치를 잡아서 잡아주는 건지 픽앤플레이스는 당연히 쉽지 어렵지 않고요. 다만 협동 로봇은 페이로드가 최대가 16km입니다. 그래서 철강 분야에서 작은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한 다양한 부품들이 검사되거나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협동 로봇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페이로드 설정과 속도 관계성에 별무리가 없는지요. 당연히 페이로드와 속도의 관계는 관성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성이 심하도록 설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감속을 가속을 무리하게 되면 결국 그 알고리즘을 충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보면 가속도, 감속할 때 속도, 그다음에 평균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기술팀이나 저희 파트너분들한테 설치할 때 맞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기존의 산업 로봇과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협동 로봇은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민감한 로봇이다. 모터의 반복적인 작동에 마모나 감속기의 반복적인 작동에 의한 마모로 인한 수명은 어느 정도인가요? 모든 축의 보증 수명은 35,000시간인데 풀 페이로드로 작동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0kg 페이로드 제품에 10kg로 작동을 계속 해줬을 때 35,000시간이 조인트별로 있는 거고요. 각 조인트는 유지보수가 기존 산업용과 다르게 조인트별로 교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인트가 35,000 정도 됐을 때 교체하실 수 있고요. 이 조인트를 모니터링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통신을 통해서 이 조인트들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몇 번 작동했고 어떤 온도로 작동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어 감지 모니터링하는 자체 아마 충격을 감지하는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가 관련된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알고리즘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로 펑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이프티를. 그러니까 세이프티를 위해서 센서를 쓴다는 거는 저희 회사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의 유니버셜 로봇에 있는 모든 축의
그런 그 모터와 감속기의 데이터를 계산해서 충격량을 하는 것이 저희의 고유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구현되고 있고요. 타사 제품에 대비해서 뭐 제품만의 차별성 얘기 말씀드렸지만 모든 축이 플러스 마이너스 360도 되는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로봇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도, 작은 그 자유도가 좋다는 건 작은 공간에서 쉽게 설치해서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로봇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장점으로 저희에게 작동하고 고객들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양선모님이 질문하신 게 티칭된 것의 레시피처럼 관리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프로그램 티칭 프로그램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다 프로그램화 저장해놔서 원하는 걸 불러와서 바로바로 쓰실 수 있으십니다. 최근 5년간 매출 추이는 어떤가요? 네, 뭐 저희가 글로벌화에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국내를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산업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고 시기 장소라기보다는 저희 나라가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어떤 노동 환경이나 그 다음에 공간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어서 도입 시기가 한 3년 정도는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무적인 건 저희가 올해 2020년도 1Q 코비드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1분기에 작년 대비 58%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도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그런 언택트 환경에서도 쓰일 수도 있고 작은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으로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발표 준비해드린 내용하고 질문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로봇은 전 세계 최초로 로봇을 만들었고 가장 사람 친화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답변해드릴 거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작은 공간에 빨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접근해보시고 그 후에 어떤 다음 스텝을 잡아보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좋은 솔루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